부른 집 같은데. 그러니까. 야, 처음 부른 집. 너무 예쁘다. 깔끔한 얘기 아니고. 자. 야. 진짜 누구야? 야, 살살해, 살살! 살살 빨리! 언니, 언니! 조용히!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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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신경 써도 왜 그런다. 아, 진짜 이쁘다! 야! 아! 야. 언니네 집에 온 거 찬양. 선배. 감사해요, 언니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 와줘서. 아, 최근에 그 경실 언니 무슨 유튜브 하면서 그 자료 화면을 봤는데 주병진 오빠랑 최양락 오빠 완전히 신인대 때 이 언니가 맞아. 여자 유일하게 혼자인 거야. 홍일점, 완전 홍일점으로. 없었지. 야, 양락 오빠 재밌어, 두 번째. 어머, 저 이성민 선배님. 김학래. 저게 도구청 갔을 때 우리. 그래? 맞아요. 전유성 선배님, 김영고. 진짜 역사다, 역사. 나는 제일 힘들었던 게 심형래랑 개그할 때 제일 힘들었어. 왜요? 동물 분장해가지고 펭귄 여자친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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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난다. 펭귄 옷 입고 이렇게 코, 여기 입술 이렇게. 언니, 이거 귀여웠어, 진짜. 난 그 탈색인 거 너무 싫었어. 그래갖고 KBS에서 S본부로 갔는데 S본부에 따라온 거야. 그래갖고 거기 와가지고 또 탈수라 그래가지고 미선이랑 같이 양탈수로 또 40살에 이렇게 앉았는데 내가 그 나이에 양탈수로 이렇게 앉아있어야 되나. 너무 서글픈 거야, 거울 보면서. 미선이랑 둘이 이렇게 앉아갖고 미선아 이게 우리가 지금 할 짓이냐. 근데 어느 날 부터 미선이 빠지고 내가 개탑을 내가 빠졌어. 근데 언니가 분장을 이렇게 했는데 분장 개그는 사실은 언니가 원조인데 혜련이 못지않게 혜련이 분장 못하러 왔지. 얘네도 하는 애야. 아니 그래도 골룸은 난 충격적이었어. 골룸이 최고였어. 야, 난 정말 진짜 충격을 받았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나는 조혜련을 만나고 나서 골룸 했을 때 제가 여자에게 포기했거든. 언니 그때 나랑 친할 때잖아. 친할 때지. 어, 지금 뭐. 진짜 이 분장을 할 때까지는 그래 저렇게 하는 건 너무 MBC가 분장을 잘하는 거야. 와. 똑같이 재현해서 머리가 정말 이러라고 여기까지 했는데 진짜 잘했어. 내가 그래서 카메라 앞에 딱 이제 나가기 전에 절대로 오버 안 한다. 정도는 지켜야지. 그래 난 여자야. 애들도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딱 나간 거야. 양락이 오빠 서 있고 얼마나 오바를 하는지 카메라가 있으니까 빡빡 쓰고 이렇게 다니지. 또 카메라 앞에 이게 약간 카메라 돌아가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이러는 거야. 정말 잘해. 내가 이거는 해서 나 골룸도 안 한 건데 내가 다리를 하나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 하면서도 이건 안 돼. 그럼요. 정말 최고였어. 야, 골룸은 너를 진짜, 따라갈 자가 없었어. 맞아, 진짜 혜련이가 그리고 그때부터 나서 강유민가? 분장실에 분장실에 강유민. 그러면서 안영미, 박나래 이렇게 다 이제 분장이 앞으로 잘 안게 된 거지.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조혜련 선배님이 처음 그 문을 열어주신 그래. 거예요. 맞아, 맞아. 후배들이 주게 된 거지. 맞아, 맞아. 근데 언니 그렇게 따지면 나도 언니한테 되게 스트레스 받은 거 있어. 아, 뭐야? 오늘 다 얘기해라. 그래, 다 얘기해라. 성면이 캐나다 밴쿠버 간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수연, 여행을 갔거든. 근데 이제 강아지가 있어. 우리가 같은 방을 썼단 말이야. 둘이서. 이 언니는 박미선 언니랑. 나는 미선이랑 쓰고. 근데 이 언니가 망고 알레르기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필리핀 가면 뭐해? 망고 먹는 거잖아. 그치. 난 망고를 너무 좋아하거든. 그치. 근데 이제 방에 와서 이렇게 망고를 먹으려니 망고 먹니? 누가 망고 먹나 봐. 망고 있니? 막 이래. 거기 있기만 해도 아는 거야, 경에는. 망고가. 왜 이래? 그래서 내가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랬다고 방을 바꿔달랄 수도 없잖아. 망고를 하자, 안 먹을게, 안 먹을게. 안 먹게 하고 내가 몰래 싹 들고 화장실로. 화장실 문을 딱 잠그고 그 변기 앞에 앉아. 망고를 까가지고 진짜 이게 까갖고 먹는데 똑똑 두드려. 그랬을 때 너 안에서 망고 먹는 게? 너 안에서 망고 먹는 게? 야. 너 안에서 망고 먹는 게? 언니 미안해!
그냥 나간 거야. 나가갖고 망고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면서 어머.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았는데 여기도 너무 가려운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려? 망고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세상에. 이따가. 이유는 모르다니까. 무슨 노래 없어? 못해. 야 배고파 밥 먹어야 돼. 시켜. 진짜. 됐어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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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혜련이가 하면 잘하지. 나 음식 내가 다 하는데 뭐. 네가 해? 그럼 언니 이거 다 끓었어. 이게 팔팔 언니 이거 다 끓었어. 아 맛있겠다. 건져내가지고 잘 넣어. 맛있겠다. 간단하면서 좋더라. 떡국이 제일 간단하긴 하지. 맞아. 끝남 언니 쟤 그래. 떨어뜨렸어 떡. 언니가 닦았어. 야! 언니 닦았어. 떡 떨어뜨렸다고. 어우 귀찮아. 그대로 눈이 어때. 티도 안 나는데. 야이씨! 저런 걸 못 보거든. 정신 언니랑 미선 언니랑? 눈 깜짝할 사이. 그럼.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야, 호박전 딱 8개 했더라. 8알. 8알. 진짜. 동태전 11알. 한 사람당 2개씩. 아니, 본인이 많이 안 먹으니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봐, 이렇게 많아. 이게 많은 거야. 와. 야, 진짜 떡국 언니 오래간만에 너무 맛있었어. 아, 그래? 이게 인상국수 떡국이야? 제가 정말 맛있게 만에 먹었네. 근데 그 맛 그대로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때는 고기가 없었고 언니가 그렇지. 계란하고 김밖에 없었어. 아. 근데 오늘은 고기를 넣은 거야, 한우 고기를. 그러네. 근데 미주관이 집 나온 거 봤는데 엄청 깔끔하던데. 그래, 미술이도 장난 아니게 깔끔하더라고. 성미 언니가 더 한 거지? 성미 언니가 더 해. 아니, 나 그렇게 안 살아. 나 막 허틀어 놓고 살아.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놓고 살아. 뭐야, 비틀어진 거야? 난 근데 언니 사실 언니가 밴쿠버 갔었었잖아. 응? 응. 그리고 갑자기 통보를 했잖아, 우리한테. 그때 내가 진짜 많이 힘들었었어. 내가 얘기했었지 언니한테. 나는 언니 가고 힘들었어 나도. 왜냐면 나는 그때 혼자 있을 때인데 언니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밥을 좀 그래. 우리 나는 위로를 다 받았어. 맞아 맞아. 그러고 나서 언니가 떠난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사실 언니 때문에 다리가 돼서 경실이하고도 보고 미선이하고도 봤지. 내 개인적인 연관성은 없었어. 나는 안 만나 아예. 얘 사람을 잘 안 만나. 안 만났거든. 그러니까 나 성면이가 나를 맨날 눈물의 메시지 있었어. 내가 이제 저 산에 이제 어디 처박혀갖고 이제 수도사의 길을 가는 거야 맨날. 기도만 하고. 미연이가 맨날 오면 삐삐한테. 삐삐. 형이야 어디 있어? 쥐발렸나 쥐발쳐. 하루에 한 번씩 메시지가 와 있는 거야. 맨날 메시져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국까지 한번 나갔다가 진짜 많이 나간 거야. 나는 경연이 많이 힘들었을 때. 물어봐. 날씨가 더워서 내 저혈압이 너무 심하잖아. 언니 더운 거 되게 싫어하잖아. 우리 태국이 또 망고가 엄청 많아. 갔는데. 갔는데. 아니 나는 사실 이제 성미 언니가 밴쿠버에 갔을 때 그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난 그때가 너무 힘들었었거든. 아, 그래. 마음이.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중심축이 성미 언니였던 것 같아. 없어졌어. 그때는 이제 다 여기는 네트워크야. 그래갖고 맞아, 그게 툭 끊어진 느낌이었던 거야. 맞아. 가고 뭐 경실 미선이 다. 아, 그러고 나서 언니 우리 1년을 한 번도 안 모였다. 안 만났다니까. 언니. 근데. 내가 그래서 밴쿠버를 간 거야. 이 언니를 보러. 김영철이랑 같이 갔거든. 영철이 영어 못할 때. 그때 영어 전혀 못할 때야. 영어 전혀 못할 때. 아, 있을 수 있었어. 저 몬데를. 너무 부럽다. 예쁘다. 언니도 갔었나 보다. 너무 좋아 보인다. 혜련이가 그때 왜 뭐 때문에 힘들었었어? 저 당시에? 모르겠어. 그냥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언니랑도 이렇게 계속 만나고 그런 연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그땐 너무 내가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고 막 그런 거를 나눌 만한 그런 존재가 없는 게 너무 힘들었어. 나는 그게 그냥 통로였거든. 근데 그게 그냥 툭 끊어져가지고 그걸 어디다가 얘기도 할 수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성면이 밴쿠버 가고 나서 나도 우울증이 와서 한 9kg가 빠졌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모임의 모든 모임의 중심 축이었는데 없어지니까 갑자기 모든 모임이 없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뭔가 되게 다들 공황 상태였었던. 성미 선배님이 존재가 엄청 큰. 그래서 그러니까 작지만 굉장히 큰 사람이었지. 그 밑에 그늘이 없어지니까 다들 다 힘들었었는데 혜륜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네.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그때였던 거예요. 그때가. 나는 언니가 거기에서 되게 외롭고 힘들게 살 줄 알았어. 그래서 그 간 김에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오자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간 거야.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캐나다 밴쿠버에 올 수가 없잖아. 너무 잘 사는 거야. 언니가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 그게 더 충격이었던 거야. 난 너무 좋아. 충격이 싫어했지. 나는 너무 좋아. 여기 너무 좋아. 근데 왜 그랬냐면 이 언니가 그때 고정만 거의 8개인가 9개를 할 때 진짜 프로 많이 했었어. 놓고 간 거지. 진짜 많을 때 딱 놓고 가버린 거죠. 놓고 간 거야.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 이런 어떻게 다 놓고 가게 됐어? 야. 이렇게 막 그냥 그 쉽지 않았지.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 언니도 힘들어 맞나 맞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짜 큰 아버지는 아버지는 나의 전부였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백혈병 앓으셔서 집에 같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거기 누워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미아 왔나 그러는 것 같고 그리고 영정 사진을 보는데. 미치겠더라고. 내가 앞으로 남을 어떻게 웃기지? 내가 방송을 할 수 있을까? 막 이 허무함이 막 사람을 너무 초라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개그맨이라는 직업이 너무 싫은 거야. 은기가 유학 가겠다고 공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간 거지. 잘한 거야. 근데 언니 가서 가길 너무 잘했지. 잘했어. 가길 너무 잘했지. 너무 잘했지. 나는 정말 애들하고 지금도 그 얘기해. 내 인생의 7년은 그러니까.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 7년을 갔다 왔구나. 아이들 뒷수화를 그렇게 엄마 엄마 하면서 내가 전적으로 만들었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한테 그렇게 케어하면서 있을 수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이들이 저렇게 커진 것 같아. 우리 개그우먼들은 그런 시간이 없지. 일을 해야 되니까. 은비랑 은비 저 시간들로 채워놔가지고. 나는 이제 언니랑 내가 이제 처음 개그맨 들어가서 우리 경혜랑 친했고 언니로서는 진짜 언니 하나였지만 뭐, 그지? 제일 큰 언니 같고 엄마 같고 속 얘기도 하고 뭐 했는데 공황장애란 병이 생기면서 한 30년을 계속 언니가 뭐 밴쿠버 간다 뭐 한다 방송에서는 보는데 이게 연락이고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공포 불안이 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학래 씨가 그때 이제 미사리에 라이브 카페를 하는데 땅을 산 거야. 근데 그때 보증을 또 산 사람한테 잘못 썼고 또 저기 주식이 언니 상장된다는 산 건데 빚 내서 산 건데 또 날리고 하니까 돈이 갑자기 그냥 몇십억이 확 없어지는 거야 이게. 근데 돈이 져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라이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 저 언니한테 연락도 한 번도 안 하고 살다가 언니 난 돈이 진짜 필요해가지고 나 언니 2천만 원만 언니 좀 빌려줘. 그러니까 언니가 알았어 계좌 대라. 언니 바로 한 방에 언니 한 방에 어쩜 그럴 수 있어. 현찰 부인이었거든. 현찰 부인. 별명이 현찰 부인. 그래서 언니는 언니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구해서라도 그냥 해주고 싶은 거야. 언니 돈이 없어도. 돈이 없으면 옆에 딴 사람한테 야, 내가 갚을 테니까 빨리 줘봐. 근데 언니 돈이 없었을 건 내가 알아. 그래갖고 언니가 해줘갖고 그게 언니 져가지고 라이프 카페를 시작한 거야. 맞아 언니. 맞아. 나는 언니한테 진짜 너무너무 진짜 가슴이 아픈 거는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언니는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보니까 언니는 몸도 아프고 이제 암도 생겼다고. 몰랐어. 그래, 아픈 것도 몰랐어. 근데 언니 그런 거를 혼자서 잘 견디고 우리는 언니 도움을 받는데 언니는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참 마음이 우리가 후배들 동생으로 우리 뭐 하는 건가 미안하지. 아니 그러니까 아프면 자식들이 제일 걱정이 되더라. 그래 맞아. 그게 참 희한한 게 아, 나 죽으면 애들 어떡하지? 그 생각 맞아, 그거밖에 맞아. 없더라고. 엄마의 마음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었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암이라고 얘기 안 하고 안 했구나. 안 했어. 못 하겠더라고.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수술하고 7년 돼서 또 잘 견디고 또 너무 뭐 생기면 뛰어내고 이제는 우리 혹부인이야.
요즘에 여기 그래. 저기 뭐 잘린 게 많아가지고 그냥 띄어내면서 또 생기면 띄어내고 또 뜯어내고 뭐 그러면서 보수공사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냥 잘 운동을 안 하니까 점점 다리는 말라가고 맞아.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 언니가 여기 산책을 한다니까요. 지금. 해. 운동하지? 뭐 해? 근데 이게 개를 데리고 나갔는데 개도 늙었잖아. 개도 상황을 봐야 돼. 12살이잖아. 그러니까 개도 천천히 가. 슬로우 시티. 슬로우야 다. 슬로우 시티. 야 일로 와. 개가 힘들어해. 촬영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거로 언제 따라가나 그런 표정으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맞아. 많은 걸 버리게 되는 것 같아. 그래. 근데 뭐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몸은 변했는데 이 마음은 그런 참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은 지금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거. 나는 잘 우리가 언니에게 가끔 만나. 그래, 가끔 만나. 자, 앞으로 건강하게 살자. 화이팅! 자, 화이팅! 자, 행복합시다. 와, 좋다. 또 한 장의 추억의 사진이. 아유.